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UFO 괴생명체. 와, 전 세계 최초로 소장님이 X에 대해서 이제 종료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 보자마자 딱 뭔지 알았어요.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뭔가? 네. 그 99% 법영상 분석 전문가 황민고 소장님과 함께 영상을 보고서 사건의 진실을 찾아내는 영상 분석 보고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황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남량 특집이었는데 네. 이번주는 또 미스터리 특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UFO, 괴생명체. 와, 사실 제가 나사 가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어디 나사예요? 미국의 나사, NASA. 아, 진짜로, 진짜 꿈이었어요. 정말 진짜로. 지금도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외계인 만나는 거. 외계인이요? 진짜로. 진짜 제가 외계인을 만날 수 있을지 영상으로라도.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영상은 뭔가요? 1947년 뭐 미국의 로스웰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에 신기한 그 괴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촬영됐어요. 로스웰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또 외계인 네. UFO를 아주 나타나는 네. 지역으로. 네. 괴생명체가 뭐 하늘, 동굴, 숲속, 산 뭐 이런 데 각지에서 나타났고 거기뿐만 아니고 뭐 호주, 일본, 심지어 뭐 우리나라까지도 그런 현상들이 식별이 됐어요. 아,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막 여기저기 나타나고 네.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출몰을 하고 있는 어떤 괴생명체인 네. 거네요? 일명 로드라고 해서 로드? 네. 제가 우연히 그 서프라이즈를 보다가 그걸 영상을 봤어요. 네. 너무 말하는 것들이 황당무계해가지고 아, 요거는 내가 확실하게 분석이 가능한데 좀 알려줘야겠다. 전 세계 최초로 소장님이 네. 로드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거 나가는 건 다 영어로 나가야 돼, 밑에. 영어랑 전 세계 그 각국 그 번역에 가서 번역해서 나. 네. 그러면은 걸로. 아마 10년, 20년 후에 이런 게 나타나면은 그 아래 황민구가 이건 뭐라고 했었다라고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데 딱딱하면서 아, 나온 거 있잖아요. 서프라이즈면 그런데 그런데 하면서 딱 나온 거 그거 하면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로드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분석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 네. 네. 그럼 일단 그 로드라는 애를 좀 봐야겠네요. 네. 네. 한번 보시면서 네. 한번 살펴보시죠. 저건? UFO 공부를 좀 하셨다면 나사. 저는 UFO는 아니에요. 너무 작잖아요. 사람보다 작잖아요. 작은 그 외계인일 수도 있잖아요. 작은 외계인. 일단 형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얼핏 봤을 때 도마뱀 같았고 지금 보니까는 저거 뭐라고 해야 되지? 퍼즐 조각 같은 느낌. 근데 저기 뭐 동굴에 갑자기 퍼즐 조각이 이렇게 날아가기엔 좀 그렇잖아요, 맞죠? 네. 네, 다음 거 보실까요? 네. 오! 범 지나갔죠. 좀 길쭉한데, 이번 거는? 이번에는, 네. 더 생겼어요? 네. 다리가 네 개였는데? 네. 그래서 뭐 생물학자들 이걸 봤을 때 이런 곤충이나 동물은 없다. 날아다니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더 의혹이 증폭되는 거죠. 도대체 저게 뭔지. 오. 얘의 정체가 아직 정확히 안 밝혀진 거예요, 지금? 네. 이 시간까지도? 네. 그래서 서프라이즈에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실제로 그림 그리는 것도 있어요, 형상을. 이걸 보고선 추리해서 그린 그림이 있어요. 아, 실제로 어떤 애일 것이다? 네. 아. 이게 지금 점점 많이 촬영되고 있어요. 요즘 최근까지도? 네, 그래서 계속 뭐 로드 발견했다 해서 올리고 막 유튜브 보시면 많이 글들이 올라와요. 네, 조작은 아닌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이거 보자마자 딱 뭔지 알았어요. 저거에서 100% 뭐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저 착시예요, 또 착시. 착시는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뭔가? 네, 존재하는 거. 진짜 모르겠는데? 네. 진짜 모르겠어요. 네,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이론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고 약간 지루해질 수도 있지만 이 이론을 알아야지만 괴생명체 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을 기록을 할 때 셔터가 깜빡깜빡깜빡거리면서 1초에 20장이든 30장이든 기록을 하거든요. 한 장 한 장씩 다 찍어서 데이터를 복원하면은 데이터 용량이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어떤 편법을 쓰냐면은
라인 스캔으로 위부터 밑으로 센서를 한 장 한 장씩 시차를 두고 기록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촬영도 빨라지고 데이터 양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이 한 프레임이라는 게 한 번에 빡 찍힌 게 아니라 네.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찍힌다는 거죠? 네, 위부터 밑으로. 위부터 밑으로. 오케이, 오케이. 네, 이해하시죠? 예. 위부터 밑으로 주게 되면은 뭐가 생길까요? 시차라는 게 생겨요. 아주 짧지만. 네, 위와 밑의 라인은 시간이 달라요, 서로. 예. 시간이 다르다는 건 뭐냐? 지나가는 게 찍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흔들린 사진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잘 따라오셨죠? 예. 위부터 스캔하는 거를 롤링 셔터라고 합니다. 아, 롤링 셔터. 대부분의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다 롤링 셔터예요. 그래서 위부터 밑으로 스캔하면서 시차를 두고 찍어요. 네. 이렇게 촬영을 되기 때문에 다양한 오류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자, 제가 이거를 롤링 셔터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프로펠러가 막 돌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롤링 셔터는 위부터 밑으로 스캔한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롤링 셔터를 이용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딱 찍게 되면 어떤 영상이 나올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네. 이상하게 찍혔죠? 떨어지네요, 저기 프로펠러가? 프로펠러 이상하게 찍혔죠? 예. Why? 예. 위부터 밑으로 스캔을 하는 거예요. 빠르게 움직이는 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생길까요, 형상이? 너무 빠르니까, 이 도는 속도가. 네. 못 쫓아가네요, 이 사진이. 네. 위부터 밑으로 센서가 스캔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알 수 없는 형상이 생겨요. 롤링 셔터에 의해서. 그 롤링 셔터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재미난 영상도 만들어요. 실제로는 저렇게 저런 형상이 아니에요. 아니겠죠. 근데 롤링 셔터로 촬영하다 보니까 저렇게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뭐 좀 다가가죠, 괴생면초에 대해서. 네, 뭔가가 오고 있어. 오고, 네, 오고 있죠. 오고 있죠. 저런 현상이 생기려면은 이렇게 S자 곡선을 생겼죠. 네. 그러면 아마도 위아래로 뭔가 움직이는 비사체, 프로펠러처럼. 네. 일자로만 가면 현상은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지 예, 예. 그게 롤링 셔터에 의해서 예. 형상이 생기겠죠. 예. 그렇다면 그게 무엇이냐? 맞춰보세요. 아, 드론! 너무 많이 나가셨고요, 드론은. 아, 그때 드론 없었죠? 1940, 아까... 아, 그치. 아니, 뭔가 빨리 움직이게 되니까. 아니, 진짜 벌레네,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죠? 벌레예요. 벌레가 카메라 앞에서 빨리 움직인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벌레가 있어요? 멀리 저기 떠있는 비행기가 지나가면은 네. 시속 800km로 날리고 있어도 아. 날아가고 있어 천천히 보이죠? 네. 근데 여기서 벌레가 요만큼만 움직여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 찍히는 거예요, 원근감 때문에. 아, 그 렌즈 바로 앞에서. 그 앞에서 지나가면은 저렇게 찍히는 거예요. 벌레가 롤링 셔터 때문에. 쉽죠? 이 현상에 대해서 서프라이즈나 누구도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최초일 거예요, 제가. 서프라이즈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로드는 불과 몇 센티미터부터 수십 미터까지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계측을 한 장면이 없어요, 영상에서. 그러니까 원근도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몇 센치에서 몇 미터까지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초속 3에서 4km로 달아는 엄청난 비행 속도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모르는데. 또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 화면 프레임에서 좌우측까지를 자기가 거리를 재놓고 거기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만큼이 몇 미터니까 속도가 몇십 거다 계산했는데 그건 전혀 다른 얘기죠. 그쵸. 영상은 3차원이니까 네. 앞에서 지난 거 평면을 지난 거로 계산하면 안 돼. 회전 속도로 봐 중력이나 관성 등 어떠한 힘이 영향을 받지 않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자력으로 비행한다는 거거든요. 벌레니까 네. 자력으로. 자력으로. 예, 하겠죠. 맞네. 네. 그건 맞겠네요. 네. 4번, 인류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다. 네. 영상 처리, 영상 공학을 모르니까요. 몰랐으니까. 롤링 셔터를 몰랐으니까 새로운 생명체다라고 쓴 거죠. 살짝 허무하기도 하면서 근데. 네. 근데 모든 게 UFO나 귀신이나 모든 게 다 허무해요, 알게 되면. 그러니까 몰랐을 때나 신비하고 궁금하고. 아... 와이프도 처음 봤을 때가 신비하고 그러지.
이게 지금 알고 나면 조금 허무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몰랐을 때 더 막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러는데 정리해버리니까 오히려 약간 허무해지는 게 있네. 이게 저도 이제 UFO를 네.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네. 조금 허무해지네요, 이게. 뭐 어쩔 수 없죠. 네. 진실은 진실이니까. 예. 아... 네. 아무튼 로드는 네. 괴생명체가 아니고 벌레다. 벌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UFO 덕후로서 사실 좀 자부심 느끼는 사진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1995년도에 한 기자분이 여기 나오네요. 경기도 가평군에서 찍은 UFO 사진인데 네. 이 사진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네. 네. 사실 이 사진이 좀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찍으신 분의 신분이 확실해요. 신원, 네. 그러니까 기자분이 이 두 분을 찍다가 네. 우연히 찍힌 거예요. 연사로 탁 찍다가 여기 딱 한 프레임만 딱 들어온 거예요. 네. 이게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네. 다뤘던 사진이에요. 네.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166회 네. 초창기 때 방송인데 네. 그때 이게 뭐 토성형 UFO로 보인다. 네. UFO 전문가와 함께 김선규 기자의 사진을 정밀 분석해봤습니다. 완벽한 형태의 토성형 UFO로 확실히 나타나게 됐습니다. 분석 결과 나타난 비행물체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근데 정체는 뭐 뭔지 밝히지 못하고 네. 이제 끝났었는데 그때는 황민국 없었잖아요. 그렇죠. 2023년에 네. 이 소장님은 이 사진을 분석하실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또 허탈해하실 것 같은데 요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이에요, 진짜. UFO 사진으로도. 아까 로드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렇긴 한데. 예. 네. 아무튼 그러면 한번 뭐. 수정 한번 해볼게요. 해보시죠. 예. 자, 보시면은 이게 좀 확대된 거잖아요. 예. 가운데 점이 하나 있죠, 신기하게. 저 하얀색 가운데. 예, 검은 부위가 있어요. 위에도 이렇게 삐죽하게 튀어나왔고. 예. 우측은 상이 선명하죠, 끝쪽 부분. 그쵸. 선명하죠. 예. 왼쪽 부분은 흐리죠, 흐리죠. 지나가는 흔적이 있죠. 네. 네. 이런 건 이제 블러링이 생겼다고 하는 건데. 블러링이요? 네. 흔들려서 네. 찍힌 거예요.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면 왼쪽에 이 검은 부분은 잔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게 검은색 저게 상당히 빠르게 지나가면서 생긴 잔상이라고 네.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앞뒤 프레임에는 제가 없어요. 그렇죠. 네. 엄청 빠른 거예요, 제가. 네. 저 정도 크기에 좀 커 보이잖아요, 하늘에 떠 있으면. 뭐 근데 거리를 모르니까. 네. 어쨌든 크겠죠 일단. 네, 네, 크겠죠. 지금 저렇게 찍혔으니까. 네. 근데 저기서 근데 아까 비행기 설명을 드렸지만 저 멀리서 굉장히 빠른 속도 800km로 날아가도 네. 잔상이 안 생겨요. 저 하늘 멀리 있으면은 잔상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전투기가 하늘에 날아가는 거를 저기 날아가는 거 찍잖아요. 잔상 안 생겨. 멀리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것처럼 찍혀요.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렌즈 가까이 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 잔상이 남으려면? 네, 남으려면은 원구법상 저럴 수밖에 없어요. 생기려면은. 아, 그래요? 네. 저는 항상 샘플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예. 똑같은 샘플들을 다양하게 세상에 이런 일에서 줬어요, 또. 왼쪽에 뭐가 있죠? 저거 너무 생뚱맞게 있는데? 저거는? 합성이 아닙니다. 이거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합성은 아니고요. 이걸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오. 가운데 부분이 약간 동그랗게 검은색 있죠? 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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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바로 앞에서 찍힌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지금 흔들려 있잖아요. 상이 네. 흔들려 있죠. 좌우가 이렇게 막 흔들려 있죠. 네. 저 멀리서 찍혔으면 흔들려서 찍힐 수가 없어요. 그냥 점으로 찍히지. 지금 보시면은 이거 형태가 비슷하죠, 생긴 게. 다른 거 피사체를 보게 되면 이런 것들도. 얘는 뭐예요? 색이 특이하네, 얘는. 이 색을 잘 보세요. 플래시를 켰나요, 사진 찍을 때? 아니에요, 그냥 촬영한 건데 잘 보세요. 이 흰색이 네.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가운데 점이 있고. 우리 UFO라고 했던 이거 흰색의 가운데 점이 있죠.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다 벌레의 분이거든요.
쟤는 벌레예요? 네. 약간 점점 신뢰가 깨지고 있죠, 막. 맞죠? 벌레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영상 분석을 할 때 형상이 비슷하냐 안 하냐를 일단 봐요. 뭐 100% 일치할 수는 없겠죠. 나라는 형태나 패턴이 좀 다르니까. 근데 그 형상의 유사성이 있는지 보면은 아마 이 재판부에 가서 배심원제를 했을 때 이 샘플도 보여주면서 뭐로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벌레일 수도 있겠나가 되는 거예요. UFO인 것 같아, 벌레인 것 같아. 벌레일 수도 있는데 네. 전 벌레라고 봐요. 네. 근데 이게 벌레일 수도 있는데 이게 벌레가 아닌데 UFO인데 이 벌레 같은 모양으로 생긴 UFO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 롤링 셔터에서 걸려요. 아까 로드 봤잖아요. 예, 예. 로드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예, 찍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요것도 롤링 셔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스캔하니까 한 프레임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UFO도 날갯짓을 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롤링 셔터 때문에 한 프레임 이렇게 딱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게 UFO려면 UFO 작동 원리가 이렇게 가야된다고요? 네. 이 UFO는 빠르게 날아가면서 벌레와 같이 날개짓을 하면서 지나가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날개짓이 없고 하나의 형상이라면은 이렇게 찍히지가 않겠죠, 롤링. 그러면 비행 접시인데 원래 이렇게 안테나 같은 게 있는 UFO 형태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찍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요? 롤링 셔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게 옆으로 지나가잖아요. 그건 여기 직사각형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유일한 저게 UFO일 유일한 가능성은 외계인이 만든 비행접시인데 날개짓을 하는 벌레. 요거는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얼마 전에 미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UFO 영상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UFO가 아니라 UAP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미확인 공중 현상이라고 부르던데. UAPs are unexplained. It's true. But they are real. 어쨌든 간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국 정보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거든요. 네, 저도 그 9시 뉴스에서 봤어요. 보셨어요? 그 영상? 첫 최초 인정이라고. 이 영상도 분석 가능하신가요? 네, 저는 9시 뉴스 보면서 네. 그냥 또 생각했어요. 언젠가 내가 저 분석할 날이 있을까? 여기서 아야 다를까 이걸 해달라고 해가지고 일단 최초로 제가 미 국방부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는 뭐 쉬쉬하고 있겠지만 제가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답이 나와서. 답이 나왔어요 또? 네. 허무한 답이 나오나요 또? 근데 이거는 그래도 미 국방부 인정한 건데 허무한 답은 안 나오겠지. 네, 그래서 벌레는 아닐 거잖아요.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아, 벌레가 없지. 네. 벌레가 없지. 그 해군 전투기가 촬영한 거예요. 비행을 하다가 특정 피사체에 대해서 딱 촬영을 한 거죠. 모양이 딱 근데 네. 이 우리가 아는 UFO. 네. 레이더로 보고 있는 거죠, 레이더로. 네. 와, 모양이 근데 너무 저건데? UFO스러운데? 네. 요 영상은 조작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네.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 최초로 인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럼 도대체 무슨 현상인지 제가 분석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왜냐면 영상 법영상 분석 전문가가 없을 수도 있어요, 미국에. 그럴 수도 있을까요? 아, 있긴 있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황소영님이 이 영상 분석계에서는 세계에서 거의 탑 수준이에요. 예전에 CIA에서 연락한 적이 있었어요. 어디서요? CIA에서. CIA에서? 네. 왜요? 메일 보내와서 네. 제가 썼던 논문과 뭐 분석한 게 있는데 네. 이거에서 자문구한다고 온 적이 있었어요. CIA에서? 네. 굳이 한국에? 네. 황민구한테? 제 논문 보고선. 미국에 없어요, 미국에? 저번에도 그거 자꾸 그러던지. 어떤 사건을? 아, CIA에서 뭐 위변조 분석 관련된 건데 이 사진이 뭘로 찍었는지를 밝혀내는 그런 뭐가 하고 있었나 보고 수사인지 네, 뭔지 네, 네, 네. 무슨 과학기술 팀이래요 거기가 네. 내가 썼던 논문을 보고 연락을 한다 그래가지고 논문 주고 네. 이거 이런 원리로 분석하는 거다 네. 뭐 자세한 사항이 있으면은 내 홈페이지를 참고해라고 보냈는데 네. 참고로 홈페이지를 영어로 안 해놔가지고 한글 홈페이지잖아요 네. 주소를 줬는데 네. 그 다음부터 연락은 없더라고. CIA 하면 막 영화처럼 대단한 국방부 막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비슷해, 다. 다 고만고만한 사람 함께 모여서 아웅다웅 살고 있는 게 세계이기 때문에 이 국방부 이것도 하면 또 허무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좀 공부를 하고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IR. IR? 인프라레드. 적외선이란 뜻이에요. 네. 적외선으로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적외선 사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가지로 나눠지는데 근적외선과 열적외선 사진으로 나눠져요. 근적외선 사진은 뭐냐면은 우리가 야시경 끼고선 침투할 때 쓰는 건 근적외선 사진이기 때문에 투시경에서 적외선이 방출되고 그거에 반사하는 피사체들을 기록하는 거고, 열적외선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에서 뭔가 빛이 반해서 열이 나오고 있으면 열을 측정한, 열을 기록하는 장비가 열적외선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여기서 말하는 IR은 열을 기록하는 장비. 저는 항상 샘플로 얘기를 해요. 네. 제가 분석했던 레이더에서 동일한 걸 찾은 게 있어요. 어, 이런 레이더 영상 중에서? 네, 영상은 아니고 사진인데 한번 보세요. 제가 찍은 거예요. 초계기가 세월호가 침수되고 거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침수 과정을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렇게 형상이 하나가 촬영이 됐어요. 아까 UFO랑 비슷하게 생겼죠? 네. 맞죠? 비슷한데요? 그러면 이 사진을 제가 여기서 발췌했거든요. 여기서 찾아보세요. 요거잖아요, 요거. 같은 사진이에요, 지금? 네. 하나는 가시광선, 하나는 열적외선이에요. 영상이다. 이거 뭐예요? 그거 배인가? 모르겠는데. 배예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봐서. 헬기예요, 헬기. 헬기예요? 네. 아, 헬기가 저렇게 나온 거예요? 네. 아니, 헬기가 모양이 왜 저렇게 나오지? 헬기는 열을 방출하잖아요. 네. 엔진이 가동하니까. 네. 그리고 프로펠러가 돌아가죠. 기류를 발생시키죠. 네. 그럼 열이 흩어지겠죠. 네. 우리 열을만 기록한다 했잖아요. 네. 흩어진 상을 기록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헬기인데 헬기 같지 않은 UFO로 기록이 돼요. 아, 이게 막 돌면서 열이 이렇게 네. 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그렇죠. 나오나 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 국방부에서 미확인 물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 형상도 외곽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을 방출하고 있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저 아이의 정확한 모형은 알 수 없네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00년도 넘어서부터 드론이라든지 하늘에 막 올라가는 뭐 풍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네. 이 전문 지식이. 네. 이 열을 방출해서 열을 기록한다는 걸 모르고 뭐 동그란 게 계속 돌아다니니까 실제 뭐 드론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동그랗게 보이니까 UFO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드론이 엄청 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 말씀드리는 게 일반 드론이 아니고 전투용 그런 거일 수도 이게 왜냐면 지금 국경 지역이나 이런 데서 훈련하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적군에서 탐지하려고 보낸 드론일 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많아요. 약간 허무해지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방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 숨기는 걸까요? 이렇게 분석을 못했던 걸까요? 이게 그 사람들이 왜 UFO를 UAP로 바꿨는지를 잘 봐야 돼요. UFO는 오브젝트예요. 물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미 국방부에서는 이거를 갑자기 UFO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UAP로. 네. 미확인 공중 현상으로 바꿨어요. 현상으로. 그 사람들도 지금 뭔가 피사체인 건 아는데 이 현상을 모를 것뿐이지 뭔가는 있다.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붙일 이름이 없으니까 UAP라고 붙인 것 같아요. UFO라고 안 하고. 그래서 우린 지금 언론에서는 야 최초의 UFO다라고 하는데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UFO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네, 바꿨더라고요. 네. 인식을. 제가 볼 때는 이름을 바꾼 거 보니까 뭔가가 있어서 촬영됐는데 야 저 UFO라 그러면은 뭐 외계선 것 같으니까 그냥 이름 바꿔서 UAP로 바꾸자. 그러면은 이게 얼버무려지잖아요. 현상이라고 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름 바꾼 것 같아요. 그 이름 바꾼 거에 대해서 초점 맞춰야 돼요. 손님 이게 드론이라고 몇 프로 믿으시는 거예요? 전 드론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의 99% UFO는 아닌 것 같아요. 외계인이 없다 믿으세요? 아니 있긴 있겠죠. 뭐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없겠어요.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있겠죠. 다만 저는 우리 지구까지 올 정도면은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외국에서도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는 전투기도 만들고 지금 그러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이게 지금 1940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같은 모양으로 업그레이드도 안 하고 95년도 되니까 지금도 나오는데 외계인이 기술이 그렇게 좋은데 20년 동안 같은 거 타고 오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 이해가 가죠. 네, 와닿네요. 갑자기 와닿네요. 아 오늘 참 그 그래도 UFO 하나라도 좀 비슷하게 나오나 싶었는데 약간 좀 허무하긴 합니다만 예, 듣고 보니까 다 이해가 되네요. 예. 아, 오늘 그래도 소영 덕분에 정말 재밌는 영상들 얘기들 많이 듣고 본 것 같습니다. 황소연님과 함께 영상을 보고서 사건의 진실을 찾아내는 영상 분석 보고서 다음 주에는 더 놀라운 사건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소영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